물 1컵 반에 다시마 적당량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낼게요.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, 끈적끈적한 진액이 벌써 나오네요. 나오기 때문에 끓기 전에 건져내주시고요. 이 다시마는 버리셔도 되지만, 먹으셔도 돼요.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. 변비에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건져서 다져서 마지막에 계란찜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. 끓기 시작하면 새우젓을 한 스푼 정도 건져서 휘 이렇게 무치지 않게 해줍니다. 새우젓을 넣어야지 감칠맛이 나서 맛이 좋아요. 끓게 놔두고요. 여기는 다진 양파와 다진 당근, 그리고 후추, 참기름 조금 넣고 막 저어주세요. 거품이 날 때까지. 왜냐하면 그래야지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끓는 물에 넣어서 바로 또 저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그 뭉칠 수가 있습니다. 네, 막 휘저어주세요. 냄비에 넣고 휘저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휘저으면 약간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냄비는 조금 너무 작은 것보다는 중간 정도 크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셔야지 계란이 냄비에 눌러붙지가 않아요. 그리고 푸딩 같은 부드러운 계란찜을 먹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약한 불에 적당량 익혀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다진 파와 아까 건져낸 다시마를 가위로 썰어서 올렸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